8만 위인 맞습니다. 8만 위인으로 활동을 하기 조금 민망해서 그래도 대구를 대표하는데 그죠? 그래서 8만 위인 말고 인자를 흰자로 살짝 바꿨어요. 8만 위희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성 홍보대사로서 정말 많은 곳을 요즘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들께서 무언가 많은 공연들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 이 자리에서 전통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음악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함께할 곡을 이 좋은 자리에서 시를 한번 노래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국어 시간에 이 시를 분명히 많이 많이 암송하셨을 거예요. 제가 먼저 오늘 띄우면 여러분들이 뒤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운 시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시 고이 고대 그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역시 달성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 초봄이란 시도 좋아하고요. 진달래꽃이란 시도 참 좋아하는데 마야님께서 이 노래를 만드시고 제가 한창 이렇게 달서구에서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멀리서 모습을 보고 내가 가수가 되면 내 목소리로 저 멋진 시를 국악 버전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무기가 엮여 그 부분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조금 목을 아끼셨다가 노래 시작하면 함께 불러주세요. 자, 진달래꽃 함께 하겠습니다. 환수! 그대 아니지 그대